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우리 신명기를 아침에 쭉 공부할 때에도 이 주제가 핵심적인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여러 번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적과 꿀은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복으로 주실 것이고 은혜로 주실 것이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고 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가축을 키우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그랬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집안이 다 잘 되는 복을 받고 외국에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오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신명기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셔요. 근데 그 복을 약속해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염려의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기름지고 이렇게 부유하게 됐을 때에 누구를 잊어먹을 수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다 힘이 있어서 이것을 이룬 것처럼 우리 인간 항상 그러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늘 그걸 걱정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히스기야의 인생에 보면 이것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히스기야가 쓰러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은 왜 보여줬을까요? 히스기야도 쓰러졌으니까 너희도 쓰러져도 괜찮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보여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성경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히스기야 같이 믿음이 좋던 사람도 방심하면 잠깐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경성하여 신앙생활하라. 히스기야처럼 되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타산지석으로 삼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죠. 예?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어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셨습니다. 그 징조로 회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15년 동안 더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믿음이 없는 인간은 선지자가 와서 약속을 해도 매일 불안할지 몰라요. 그죠?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모레 죽으면 어떡하지? 내년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어떻게 했어요? 회식의 그림자를 거꾸로 10도 돌아가게 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병이 다 났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소식이 아마 저 멀리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들렸던 것 같아요. 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여러분 이때 그 바벨론하고 이제 40장부터 나오는 바벨론하고는 몇 년 차이가 난다고요? 한 15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은 맞는데 그 바벨론이 강대국이 됐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강대국은 누구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고 아수르가 망하려면 앞으로도 100년이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이때가 한 700년 조금 넘었을 때니까 BC 아수르는 612년에 멸망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100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런 기간인데 그때도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나라였지만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아수르하고 전쟁을 여러 번 했고 이미 이긴 적도 있었어요. 조그만 전투에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진짜 이제 바벨론 대제국, 아수르 제국을 다 때려 부수고 대바벨론 제국이 됐을 때 바벨론의 모습은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그때 가서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니다. 작은 나라였을 때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소식이 저 멀리 바벨론까지 들렸습니다. 들려가지고 바벨론 왕이 그때 누구였어요? 무로닥 발라단. 이름을 외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무로닥 발라단.
무로닥발라단 한번 해보세요. 꼭 주문해 오는 것 같아. 무로닥발라단. 이 무로닥발라단이라는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축하사절단을 보낸 거죠. 축하사절단을 보내고 또 뭘도 보냈어요. 축하의 글도 보내고. 사람이 뭐 제일 좋아해요? 예물 좋아하잖아요. 예물. 예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절단이 와가지고 축하하고 대단하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어유 유다 변방에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는데 자기 나라가 저 구탱이에 유다 조그만 나라잖아요. 쫙 지나서 쫙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절단까지 보내고 축하의 글 보내고 예물 보내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 사람이 갑자기 우쭐해진 거지. 이 우쭐해지면 큰일 나요. 우쭐해져서 지금 봉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쭐해져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갑자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때요? 막 자기 하나님 주신 복들을 그 하나님 주신 건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다 이룬 것처럼 막 바벨론 사신들 끌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죠. 다 보여주면서 힘을 가시하고 자랑하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그리고 바벨론 사신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 바벨론이 지금은 조그만 나라지만은 이제 한 100여 년 후에는 엄청난 제국이 될 텐데 그때 이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와서 왕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겁니다. 이런 무서운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오늘 여기 내용입니다. 이까지 하나 보여줬다고 왜 이러지?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히스기야 왕은 뭐 잘못한 건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까지 하나 사신들한테 좀 자랑 좀 했다고, 예? 좀 어린애 같은 짓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첫째는 히스기야가 뭘 죄를 졌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게 누구이든 교만해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교만의 메커니즘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해지면 오만해져요. 오만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누구든 개인이든 권력이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게 됐어요. 자기가. 자, 병 누가 고쳐주셨죠? 자기가 했나요? 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죽을 병에 걸린 자기를 하나님이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자기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치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 죽었지 뭐 자기가 했어요? 근데 바벨론 사절단이 오니까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막 이런 말을 가졌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를 자기가 다 얻은 건가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지금 39장은 접어놓고 역대하 3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27절에서 29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만 들어주신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다른 것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교만해지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어디다 줄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면 여기다 주실 것 같아요. 여기다 주셔놓고 하나님, 히스기야 왕도 복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재산을 주셨다. 이 주셨다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걸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다 하나님 주시면 나중에 주어를 싹 바꿔버립니다. 내가 이루었다로 바꿔버려요. 내가 이루었다. 그 순간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그런 이제 망하는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실패하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실패해요. 그 힘들 때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요. 어려울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도움으로 세상의 것들도 더 주셨을 때, 그게 모든 게 평안해지고 내가 강해지고 많아졌을 때, 딱 항상 그때 실수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항상 그때 넘어져요. 자, 이걸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서서 잊어먹어 가는 거죠. 왜? 내가 해서 뭔가 좀 나라도 잘 되고, 그죠? 에? 뭐 경제도 잘 되고 정치도 잘 되고 그러면은 왕이라는 사람은 항상 이 모든 영광을 누가 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우리 히스기야 왕님 대단하십니다. 막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이거 받고 싶은 거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권력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국민의 사랑입니다. 국민의 지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돈과 권력, 그것도 추구하는 거지만 그거는 뒤고 일본은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래요, 자꾸 여론조사를 자꾸 해가지고 여론조사가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면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자가 가장 원하는 거는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그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되는데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못하니까 뭐래요, 자꾸. 국민을 속이려는 거지. 그래서 뭘 장악하려고 해요, 정치를 하면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거지. 예? 요새 언론은 뭐 TV, 신문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포털사이트 같은 걸로 장악해가지고 여기에 막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과장해서 막 선전선동해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 어리석은 국민들도 속아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진짜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실하게 봉사하면 그런 결과로 존경은 오는 거지. 예? 존경을 추구하는 순간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인간, 교만해지고.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거죠. 특별히 저 블레셋 사신들이 오니까 더욱더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이 사람이. 자, 이때 취한 행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거기다 붙여놨어요. 기뻐하며. 뭘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사자들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에서 온 사신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 궁중의 소유와 전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가 기뻐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사신들이 오고 어우 대왕님 대단하십니다. 확 올려주니까 그냥 그게 너무 기뻤죠. 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데서 자꾸 기쁨을 추구해요. 어리석게. 에. 자,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왜 사실을 보냈을까요? 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왕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다 정치적입니다. 그걸 뭐 순수하게 어우 그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왕이 하는 모든 행위와 말 다 정치적이에요. 어느 날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자주 간다, 그건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난다, 그것도 메시지예요. 다 왜 만나겠어요? 네?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다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를 돕는 많은 브레인들이 있잖아요. 이 싱크탱크들이 다 하라 그래서 움직이는 것 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거기 찾아가고, 네? 진실하면 되는데
진실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선전선동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바벨론 왕 무로덕발라단이 왜 보냈어요? 히스기야의 환심을 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 거지. 뭔가를. 예? 예물까지 왜 보냈겠어요? 축하 편지까지 왜 보냈겠어요?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교만해진 거예요. 야, 내가 대단해졌나 보다. 그래, 교만해져서 이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쭐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자기를. 자기에 대해서. 바벨론 축하 사절 때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회복된 것을 축하하며 어떻게 죽을 병에서 회복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되었는지 다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게 또 나와요. 역대하 32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2장 31절.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던 왕이 살아나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습니까? 에?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자, 이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히스기야가 정말 그 힘들 때 히스기야, 믿음 좋을 때 히스기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겠지. 나는 약한 자였으나, 나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나는 아수르 앞에 정말 나약한 자였으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가서 전하세요. 무로닥발라단 왕도 야훼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우상들 다 헐어버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휴, 아주머니는, 아저씨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행복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호의 기회였는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해요?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자기만 높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없는데 그런 말씀?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있어요. 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사야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인데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여져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가진 거,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마치 그걸 왜 니네들 것처럼 자랑해? 교만해져가지고 그거 못 가진 사람들 깔보고 내려다보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 책망하잖아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야? 여러분 건강 누가 주셨나요? 직장은 누가 주셨나요? 여러분 재능은 누가 주셨나요? 재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주셨나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굉장한 복이죠. 그 자체가 이미. 그러나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을 깔보고 내려다보면은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네? 새벽기도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교만이 없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더 붙잡아주고 이렇게 된다면 그 기도는 정말 제대로 한 기도예요. 근데 내가 새벽기도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깔보게 되면은 이 새벽기도는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뭘 기도한 거예요 가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감사하면 되고 또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셔서 좀 더 새벽기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한껏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절호의 기회에도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 잊어먹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에? 나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고 싶은 우리 목사들이 잘 빠지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높이고 싶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하라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 말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게 꼭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다 보여요. 저 사람의 어떤 얼굴의 기쁨, 평안함, 저 사람의 어떤 인격, 성품, 이런 고귀함들이 다 보이죠. 예? 그것들을 통해서, 아,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말년에 여기서 쓰러졌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 남보다 내가 자꾸 이렇게 어떤 문제든지 이렇게 나를 위에다 놓고 남을 내려다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미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사탄이 역사할 때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면 히스기야가 이 복받은 것처럼, 예?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지켜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 부경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0분이 됐어요. 두 번째 죄악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자, 왜 보여줬느냐? 첫째는 교만해져서 자랑하려고 보여줬고,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 히스기야도 이루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왜? 블레셋은 이미 아수르랑 싸워서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예? 사네립하고 싸워서. 자기도, 자기가 이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수르를 쳐가지고 20만 대군 쳐 부신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아수르는 여전히 강해, 그래도. 그러니까 두 나라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목적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둘이 동맹하면 힘을 합치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블레셋 왕 무로닥 발라단도 사신을 보낸 거고, 히스기 왕도 나도 강한 자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의지하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고, 바알을 더 의지하고, 예? 자기가 가진 무기를 더 의지하고,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제가 늘 설교했죠. 인간은 자기가 가진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그거 더 의지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싹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다. 예? 하나도 없어져야, 어이쿠, 내가 의지할 바 하나님밖에 없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제인데, 이 39장 일부가 끝나는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 또 불신앙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아니,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 천사를 보내줘서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쳐버리는 걸 경험을 해놓고 잊어버려. 인간은. 그리고 또 저 당장 눈에 바벨론이 보이니까, 어우, 저놈들이 나한테 사신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어유, 저 손잡으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바벨론 손잡으려고 다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그 바벨론이 자기를 쳐서 부술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그런 나라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책망과 꾸중이 임한 겁니다. 교만과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늘 짓는 죄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은, 인간 지도자는 전적으로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 왕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가져가시면 하나님 또 필요해서 가져가셨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또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왜 자꾸 하나님 주신 걸 바라봐. 예? 왜 자꾸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그걸 주신 분을 바라봐야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거 주시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셨다가 또 필요하면 또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처럼 살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자꾸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뭐든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 믿음의 사람도